다시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며 크게 덥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온통 붉은색인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의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쪽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은 맑은 가운데 의령과 합천 등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의령과 창령이 3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며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아직은 함양과 거창이 13도에 머물고 있지만 한낮에는 29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지만 남해 동부해상에는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열기가 계속 쌓여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